고나옵노니 여래께서는 제자대비를 버리지 아니하사 저와 이 모임에 있는 여러 어리석은 사람에게 보여주어서 어리석을 뿜자요. 소승을 버리고 소승법을 버리고 소승 아라한과가 아무리 좋더라도 그걸 다 버리고 모두가 필경에 열애의 무예열반인 본래의 발심의 길 부처님이 발심해서 열반을 증득하신 그 좋은 길을 모두 다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달라면 그러니까 소승을 버려야 되죠. 사소 소승을 버리고 사소 규대 대승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달라고 말이죠. 유학자로 하여금 배움에 있는 사람 아직까지 수다원 사담 안함까지 다 유학자요. 어떻게 무엇으로 붙어서 옛날의 판연을 첩복하여서 옛날의 주석이란 말은 옛날이요. 애적을 주석이라고 합니다. 이 주자도 애주자요. 옛날의 반연이란 분별심이죠. 마음이 아집 법집 이 생각 저 생각 분별심이다 반연이죠. 그런 것을 섭복하여서 섭복이란 말은 잘 깨잡아 항복시키는 거죠. 굴복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다란이를 얻어서 불지견에 들어가게 하겠습니까. 불지견이란 말이 법화경에도 나오죠. 법화경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온 목적이 불지견을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오셨다고 출세의 인연이 부처님 출세 본회가 불지견을 계시오이 하는 데 있다고 했죠. 법화경에서는 불지견이라고 말만 했지 구체적인 말이 없는데 능엄경에서는 불지견을 상세하게 잘 말했잖아요. 여기서 다란이라고 하는 것은 능엄 신주만 다란이가 아니라 다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서 말한 다란이는 총지이기 때문에 바로 공열회장, 불공 열회장, 공불공 열회장 그 3장에 원만하게 들어가는 그 법이 그 법을 총지하는 것이 바로 다란이라요. 위에서 말했죠. 부르나 존자에게. 그래서 한 생각으로 듣는 것을 돌이켜서 바로 모든 법을 관심일법이 총섭체행. 그게 바로 다란이지요. 관심일법이 총섭체행이라. 달마의 달마가 이런 말씀 했죠. 종섭이란 말이 다란이요. 다란이 종기나 종섭이나 같잖아요. 다란이를 번역하면 종기라고 하죠. 종섭재행이 바로 다란이라. 그렇다면 달마는 이런 말씀을 했지만 능엄경에서는 바로 어떤 거냐. 능엄계에는 관심 따로 할 게 없어요. 반문 일법이 반문이 바로 관심이라. 반문 일법이 총지 제법이라. 모든 법을 다 총지에 육도만행
육도만행이 다 반문 공부 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반문만 제대로 잘하면 뭐 모든 걸 다 해요. 총섭 재행이나 총기 재행이나 똑같죠. 이게 바로 다란이다. 이건 등엄경에서 말한 거. 이건 달마 스님 말씀이고. 같죠, 뭐. 관심을 어떻게 해요? 달마 스님 구체적인 관심일법을 말씀한 게 등엄경 같이 반문 공부는 안 나와 있죠. 이 말을 지키를 마치고 이 말을 하고서 오체를 땅에 던져서 이 회중에 있는 회상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일심으로 부처님의 자비한 가르침을 기다리고 있더니 그때 세존께서 회중의 연각과 성문이 보리 마음에 차제하지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며 미 당내 이 다음 미래 세상 부처님이 별도하신 후에 말세 중생이 말법 중생이 보리심을 바라는 사람을 위하사 이 법이 여기서 말한 삼마제 반문 공부 그 법이 바로 어떤 거냐 무상승 묘수행로라 위없는 가장 최상승이죠 최상승이나 무상승이나 같은 말 아니요 최상승법이요 최상승 묘하게 수행하는 길을 열어주어서 열어주려고 그게 바로 이거는 통이라 무상승 묘수행로가 만안과 및 대중에게 선시 가사되 너희들이 결정적으로 보리심을 바라여 부처님 열의 묘한 삼마제 피곤을 내지 아니하려고 할진다 부처님이나 열애나 같은 말이죠 부처님은 묘한 삼마제 법에 대해서 부지런히 잘 닦아서 도중 하차를 하지 않고 피곤을 내지를 아니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심의 두 가지 결정이를 잘 알아야 된다는 그 말이 나오죠 법학에 보면은 500류순 지나서 중도에서 못 가겠다고 소승들이 주저앉았죠 그래서 부처님이 화성을 만들어 가지고 화성유품이 나오잖아요 도소에 나가려고 중간에 쉬는 거요 그와 같은 화성을 그리워하거나 화성에 그치지 아니하고 보소에 바로 직진하려고 한다면 그 뜻이죠? 삼마제가 바로 보소 아니요? 보배가 있는 보물이 있는 곳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응당 먼저 발각초심의 두 가지 결정이를 밝혀야 된다 발각초심이 보리심을 바라는 것이 발각 아니요? 발 보리심을 한자로 하면은 발각이죠. 보리를 번역하면 각이라고 번역하니까 발 보리심, 보리심을 바라는 처음 마음에 두 가지 꼭 결정적인 그런 의미를 결정적인 도리를 알아야 된다 말이야. 아는 것을 밝힌다고 하지요. 여기서는 이제 이 결정이 나옵니다. 이 결정이 중요해요. 이건 온통 닦기 전에 이 결정부터 알아야 돼요. 어떤 것이 초발신, 초심의 두 가지 의미의 결정이냐, 이 결정이냐. 이 결정이라고 해도 되고, 이 결정이라 해도 되고. 위에서는 이 결정이라고 해놓고, 밑에 가서는 이 결정이라고 했죠. 이 결정이 뭐죠? 그냥 이 결정이 해도 돼요. 위에서는 이렇게 했잖아요. 두 가지 결정적인 틀림없이 1, 2,
두 가지가 다 나오겠지 이제. 해야지. 인지 발심이 처음 발심이 과각, 과각은 보리를 징득하는 보리과를 징득하는 과지 과과 더불어 같음이 되느냐 다름이 되느냐 를 살펴야 되고 그것부터 알아야 되지요. 그걸 설명하다 보니까 오탁이 나옵니다. 여기에 오탁 설명이 또 나오죠. 심상 번외군번이라 이걸 알아야 된다 말. 두 가지 결정이 이것을 이제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인지의 발심이 과지의 깨달음과 더불어 같음이 되느냐 다름이 되느냐 같은가 다른가를 잘 살펴서 관찰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발심해서 공부하는 방법이 성불할 때 성불의 진리와 성불의 법과 같아야거든 틀리면 안 되죠. 예를 들면 불생멸의 진리를 터득하려고 하는 사람이 생멸심을 가지고 닦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똑같아야지. 불생멸의 그 부처님 보리열반을 징득하려면 처음에 발심을 해서 도를 닦을 때 불생멸의 마음으로 닦아야죠. 그래야 맞지 않겠어요? 공적영지 본래 진리 자체가 공적영지인데 공적영지가 본래의 부처의 마음자리인데 그러면 성불하려고 하는 사람이 마음 가짐을 마음 닦을 때 공정영지로 가야 되겠죠. 분별시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 그 말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번뇌의 근본이 어떤 것인가를 번뇌의 뿌리를 알아야 된다면 아는 것을 심상이라고 해요. 자세히 아는 거 살펴서 자세히 알아야 된다면 그전에는 두 가지 근본을 말했죠. 이종 근본. 이종 근본하고 같은데. 능엄경 제일 초권에, 제1권에 이종 근본이 있는데 기억납니까? 두 가지 근본. 너희들이 도를 닦으면서 두 가지 근본을 모르고 창란 수습을 하기 때문에 모래를 삶아서 밥을 지으려고 하는 것과 같아서 안 된다고. 뭐라 했어요? 에? 두 가지 근본이 뭐요? 보다 또 같아요, 내나. 이종 근본을 초권에서 말했잖아요. 이종 근본은 예, 기억을 하셔야지. 무시열반, 무시보리열반 원. 청정체
또 무시 생사 근본 말만 다르지 똑같지 않아요? 무시 무시는 다 똑같아요. 문명도 무시고 보리열반도 무시 아니요? 그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까 그게 최초 가장 최상이니까 무시라. 무시인 보리와 열반은 원래 청정한 마음 본체. 열애장 묘진여생이죠. 또 무시의 생사 근본. 무시의 생사 근본은 제8식이 제7식으로 제6식으로 분별심을 내는 생사 근본. 여기서 말한 번뇌의 근본이죠. 번뇌의 근본이나 생사의 근본이나 같은 말이고 보리열반 원 청정체는 과각이죠. 발심도 과각과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리열반을 닦아서 얻으려고 한다면 보리열반에 합하는 보리열반과 마음이 똑같은 그런 발심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보리열반을 얻는단 말이에요. 성질이 다른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밥을 지으려면 쌀을 가지고 짓고 또 그것이 저 세면을 것이 저 바르려면 모래 가지고 발라야 된단 말이죠. 세면 바를 때 밥 가지고 발라봤자 안 될 거고 또 밥 지을 때 모래 가지고 지어봤자 안 되잖아요. 그 성질이 같애거든. 그러니까 같음이 되는가 다름이 되는가를 잘 살펴서 관찰해야 된다. 같은 말이요. 이정근본이나 이 결정이나 말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잖아요. 저기서 잘 몰랐기 때문에 여기서 더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한 거예요. 예? 그것이지 뭐. 항상 그것인데 몰라가지고 말이 또 나고 가죠. 알고 보면은 내나 짬짓돈이 지갑돈이라. 예? 짬지는 뭐고 지갑은 뭐예요? 이제 나오잖아요. 아나나 제1이자는 이 결정 가운데 어떤 것이 초심의 두 가지 결정이냐. 제1이 결정부터 이제 말합니다. 아나나 제1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성문 소승어 성문을 버리고 만약에 성문을 버리고 보살승을 보살승은 대승이죠. 닦아서 불지견에 들어가고자 할진된 부처가 되려고 할진된 부처 일승 원돈교에 들어가려고 할진된 응당 인지의 발심이 과지의 각과 더불어 같음이 되는가 다름이 되는가를 잘 살피어서 관찰해야 할 것이니 인지라는 것은 처음에 닦을 때 마음을 인지라고 해요. 발심할 때 인지라는 것은 중생적에 발심해서 도를 닦으려고 할 때가 인지고 첫 출발이고 과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성불할 때요. 성불하면 과를 얻죠. 불과를 불과의 그 땅의 깨달음. 깨달음이 바로 불이 아니요? 처음 원인 첫 출발할 때 발심한 것이 나중 성불할 때의 불이와 깨달음과 같아야 되겠죠? 다르면 안 되니까. 내가 정작 공부를 잘 하고 있는가? 내 공부하는 방법, 내 발심하는 수행법이 부처님의 그 보리열반 과지의 깨달음과 같은가 다른가를 잘 살펴봐야 된다 말이야. 같게 공부하면 틀림없이 잘 되는 거고 틀리게 공부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밑에 이제 자세히 나오잖아요. 아나나 만약에 인지에서 생멸의 마음으로서 본래 닦는 원인을 삼아서 처음에 발심 수행할 때가 있나뇨? 인지죠? 발심 수행할 때 생멸의 마음 가지고 본래 닦는 원인을 삼아서 부처님 법의 불생불멸
불성은 과지각이죠. 불성은 과지각이요. 여기서 말하는 뭐예요? 인지는 뭐죠? 인지는 발신 수행화. 발심 수행하는 것이 인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과지는 성불 보리 열반이요. 보리 열반은 깨달음을 얻는 거. 여기서 이제 불성이 내나 과지 아니요. 불성. 처음 인지에서 생멸의 마음으로서 본래 닦는 원인을 삼아서 불성의 불생불멸을 구하려고 하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느니라. 그런 도리는 없다만. 어떻게 닦아야 됩니까? 이거 알면 이제 다 끝나요, 이제. 응? 불성은 부처님 법, 과각, 응? 그걸 과각이라도 하지요. 과지라고도 하고. 과각 자리는 어떤 거요? 불생불멸이죠? 그 자리가. 그렇다면은, 인지, 수행도 인지에서 닦는 것도 어떻게 돼? 그것도 불생불멸로 닦아야 되지요. 만약에 여기서 생멸심으로 닦으면 안 된단 말이야. 생멸심으로 닦은다면 또 그건 안 돼요.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과연 이 세상에 공부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는가 봐. 공부해도 생멸심 망상 투생이 가지고 망상 가지고 공부한다고 쭈꾸려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망상 가지고 공부 해봤자 결과가 망상이요. 어? 허공 꽃의 결과는 허공 꽃의 열매나 될지언정, 어? 진짜 꽃은 아니죠. 어? 허공꽃은 칠화와는 칠화와 다르지 않아요? 망상 피우면서는 허공꽃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하기가 참 어려워요. 생멸심을 떠나가지고 공부를 지어야 돼요. 반문 공부가 그런 공부라, 생멸심을 떠나는 공부요. 단박에 처음부터 불생불멸로 들어가야 불생불멸로 그 진리를 얻게 된다 말, 터득하게 된다 말. 생멸심을 가지고 공부하면 결국에 생멸의 결과밖에 안 돼요. 화두를 들더라도 화두 들 줄 모르는 사람 이 먹고 이 먹고 이 먹고 자꾸 되풀이 하거든. 이 먹고 또 이 먹고 또 이 먹고 그 생각이 없어지면 또 이제 이 먹고 또 챙기고 또 그게 없어지면 또 이 먹고 또 챙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멸이지 뭐요. 그렇게 아주 등기가 없잖아요. 요즘 지도하는 시기 다 그런 식으로 지도하던 화두 드는 방법도. 그래서 석상신인 지도하는 것은 그런 신 어저 견등록에 석상신 지도한 방법은 이거요.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일념 말념 거란 이 먹고 그냥 화두 했으면은 거의 끊쳤다가 또 다시 챙기고 다시 챙겼다가 또 끊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먹고 했으면 이 먹고 아침부터 저녁에까지 또 오늘 내일까지 계속 해야 돼요. 이 먹고 그 생각이 이 먹고 끝났다가 또 이 먹고 또 끝났다가 이 먹고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원만히 만명 가든지 나무함이 탑을 하는 것보다 뭐 못하지. 일념
말년거라요. 한 생각이 말년으로 쭉 뻗어가요. 이목구를 했으면 이목구가 여러 번 끝쳤다가 다시 시작하고 다시 또 시작했다가 끝이고 끝쳤다가 다시 시작하고 그런 게 없이 쭉 그냥 이목구가 그냥 쭉 나와버려요. 일념 말년 거예요. 그래야 생멸심이 없는 거예요. 없는 그런 수행 방법이죠. 그러니까 당하에 직하에 무념 이념이 되어버려야죠. 직하에 당장에 이념 무념 이럴 때면 반박에 되는 거죠. 그렇게 안 되니까 공부가 생멸심으로 공부를 짓는 것이 되죠. 직하의 이념, 무념. 직하의 무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야 해요. 방하, 재연이라. 모든 걸 놓아버려요. 그래서 방아착을 많이 말하죠. 조사 산문에 화두 들기 전에 방아착부터 돼야 돼요. 방아착 한 다음에 방아 찔 줄 알고 난 다음에 방아를 찢지 말아요. 방아 찔 줄도 모르는 사람이 방아 찔려고 하면은 갖다면 다치기나 하지. 육자신님 방아 잘 찢죠. 육자신님이 방아착 해가지고 방아 찐 거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생멸심을 떠난 생각에서 공부를 지어가는 거다. 그러한 의미를 쓰기 때문에 너는 마땅히 모든 기세관을 조명하라. 기세관을 밝혀보라 말이야. 기세관은 지금 천진만물 모든 그 세계상을 세계를 기세관이라고 하죠. 가자 그 법은 다 변멸 따른다. 만들어진 법은 다 변해지고 없어지죠. 재행이 무상시 생멸법 아니요? 만들어진 것은 다 언젠가는 없어져. 삼풍 백화점은 빨리 없어졌지 다른 백화점이나 다른 아파트도 언젠가는 없어져요. 100년이 지나든지 200년, 300년이 지나든지 이런 건물들 다 없어지죠. 수천 년, 수만 년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가자 그 법은 다 빈멸을 따르나니 따르니라. 아나나 너는 세간의 가작법을 보라. 어느 것이 불교가 되느냐. 세상의 가작법은 여몽 환포령이죠. 어떤 게 무너지지 아니하느냐. 다 무너지고 만다. 모양이 있으면 반드시 무너지기 마련이죠. 그러나 마침내 허공이 무너진단 말은 듣지 못했다. 땅덩어리나 지구나 저런 저 별나라 달나라 같은 건 다 무너져도 허공은 무너지지 않지요. 세간 차원에서 말한 거요. 도깨쳐서 산화돼지가 다 허공계가 무너지는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건 세간의 가작법을 말한 거라. 무슨 가작이냐 하면 허공은 가작이 아니다 말이야. 허공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게 없지요. 비었으니까 무너지지 않죠. 세계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너질 수가 있죠. 세계는 지수 뭐요? 성주괴공을 하죠. 성주괴공. 그런 말미암아 시종에 괴멸이 없기 때문이다. 허공은 괴멸이 없다 말. 그것까지만 가죠. 그와 같이 불생멸은 바로 허공과 같은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그런 비유를 댄 것이 은연 중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죠. 뭘 알려줘요? 범소유상 계시 허망 약견 재상비상 직견열애. 그러니까 마음이 허공과 같이 공심에서 응? 공심에서 수행 이런 말 이런 교훈이 지금 나오죠. 공심은 허공 아니요?
공심에서 수행을 해라 그 말. 허공과 같이 약인욕식 불경견대 당경기 여허공하라 화엄경에 허공과 같이 마음을 가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보시를 하되 무주상으로 보시하는 게 공심에서 가는 거죠. 무주상. 무주상이 바로 허공과 같은 거고 주상보시는 주상을 집착심을 갖고 분별심을 내는 것은 가작지법 저 기세관이나 같은 거예요. 어? 가작지법 기세관은 유상이고 허공은 무상이고 그러니까 도를 닦을 때 허공과 같은 공심에서 약물 때 뭐 공복에서 공복에 약 먹으라고 가지요. 예? 공복에 약 먹어야 약 효과가 더 좋잖아요. 공심에서 공부를 해요. 마음속에 뭘 미운 생각이 있고 예쁜 생각이 있고 시기 질투심이 꽉 차가지고 공부해봤자 안 통해. 그놈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시기 질투 근심 걱정 모두 다 놓아버리고 공부를 해야 공부가 제대로 되는 거야. 그게 공심이요.